백종원 쌤이 알려주신 등갈비 튀김을 오늘 해볼 건데요. 등갈비 튀김 드셔보셨나요? 아주 맛있습니다. 거기다가 마법의 가루까지 오늘 백종원 쌤표 등갈비 튀김과 마법의 가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튀김 반죽을 만들어 줄 건데요. 감자 전분 한 컵, 등갈비 10조각의 감자 전분 한 컵입니다. 물 두 컵을 넣어 주셔서 30분 동안 가라앉혀 주신 후에 물 전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골고루 저어 주신 후에 30분 동안 가라앉혀 주겠습니다. 등갈비 손질을 해줄 건데요. 구입하신 등갈비를 30분 동안 물에 담궈서 핏물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등갈비에 붙어 있는 근막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근막을 제거해 주셔야지 부드러운 등갈비를 드실 수 있어요. 근막을 제거한 후에는 한 조각 한 조각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돼지고기 튀김 맛 아시죠? 그런데 이 등갈비를 튀겨보니까 돼지고기 튀김과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아주 맛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글쎄요, 우리 집 아이들은 치킨보다는 등갈비 튀김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레시피는 너무너무 간단한데요. 자, 준비한 10조각의 등갈비에 맛소금 1/2 큰술을 넣고 간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백종원 쌤과 똑같이 후춧가루를 넣지 않고 맛소금만 넣어서 양념을 했습니다. 그 맛소금의 MSG 맛 아시죠? 아주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는 돼지 등갈비 튀김이 되더라고요. 후추를 넣지 않는 것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후추를 생략하시고 맛소금만 넣고 등갈비 양념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찍어 먹는 마법의 가루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큐민 시드를 한 큰술 넣어줍니다. 백종원 쌤은 큐민 가루를 넣어주셨는데 저는 집에 큐민 시드가 있어서 큐민 시드를 한 큰술 넣어주었습니다. 큐민 시드 한 큰술에 맛소금 한 큰술, 통깨 두 큰술, 후춧가루 약간 이렇게 넣고 양념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고운 고춧가루 두 큰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마법의 가루 레시피를 알기 전에는 양꼬치 시즈닝을 구입을 해서 먹었는데요. 이 레시피를 알고 나서는 이 시즈닝에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양꼬치 집에 갈 때 싸가지고 갈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고기 요리할 때 찍어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후라이드 치킨 시켜서 드실 때 이 마법의 가루를 찍어서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감자 전분이 여기 가라앉은 게 보이시죠? 가라앉은 감자 전분을 사놓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말캉말캉할 때까지 표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캉말캉할 때까지 물 전분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가지고 튀김을 할 거거든요. 여기다가 붓겠습니다. 자, 부으세요. 그래서 하다 보면 진짜 양념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데 부족하다 싶은 게 맞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그게 맞아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감자 전분으로 돼지고기 튀김을 튀겨내시면 돼요. 이거 모자라지 않을까 했는데 안 모자라더라고요. 튀김옷이 안 묻어있다고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적지 않습니다. 충분해요. 이 정도 양이면 물 전분 만들어서 튀겨내시면 돼요. 160도에서 170도 예열한 기름에 14분에서 15분 정도 튀겨주시는데요. 뼈가 있기 때문에 중불에서 충분히 튀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종원 쌤이 마법의 가루로 5조각 정도를 버무려서 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치킨보다는 등절기를 튀겨서 먹겠습니다. 튀겨놓은 10조각 중에서 5조각은 마법의 양념 가루를 묻혀서 낼 거고요. 반은 그대로 내겠습니다. 자,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바삭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주 바삭합니다. 물전분으로 꼭 한번 이렇게 튀겨보세요. 바삭한 등갈비 튀김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백종원 쌤이 아주 좋아하신다는 등갈비 튀김. 우리 가족이 아주 좋아하는 야식 메뉴가 되었어요. 등갈비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때? 맛있지 이거? 등갈비 괜찮은 것 같아.